교황이 태어나고 자란 집은 유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태어났다라고 적혀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에서 유적지로 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호르헤 베르골리오. 1936년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황과 초등학교에 함께 다녔다는 마리오 씨. 1946.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어딘가 남다른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학교의 비싼 학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자 베르골리오는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주면서 학비를 안 내는 바렐라 학교로 전학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베르골리오는 그때 이미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리더십이 선천적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무척 특별한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에게 노동은 매우 중요했어요. 종교와 같았죠. 13살 때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아침엔 일하고 저녁엔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가야 했죠. 처음엔 양말 만드는 공장에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화학실험실에서 중요한 일도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경험 덕분에 교황이 노동에 대한 열정과 존경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노동의 귀중함이 뭔지 깨닫게 된 거죠. 화학 공장에서 함께 일을 했다는 라파엘 씨는 교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대충 일하거나 빠지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게다가 참 소탈한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이에요. 교황님이 어떻게 웃는지 본 적 있나요? 그렇게 항상 웃었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요. 당시 베르골리오는 일반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됐을 때던가 어느 날 그가 얘기하더군요.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고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던 평범한 대학생이 사제가 된 것은 아주 갑작스런 일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들어간 성당 고회실에서 자신의 길을 찾은 거죠.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의 사제가 된 그는 신학교 교수를 거쳐 불과 36살의 나이에 아르헨티나 예수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